아골타는 1115년 금나라를 공국한 여진족의 영웅입니다. 요나라의 천조제에게 핍박을 받던 여진족을 단결시켜 새로운 세상을 만든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금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금사에는 영웅적인 아골타와 그의 조상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금사에 아골타의 7대조인 함보가 고려에서 왔다고 하였고, 고려사에도 생여진의 사신인 요불과 사현 등이 스스로 우리 조상은 고려에서 나왔다고 하였으며, 고려 평주의 중이 여진으로 들어가 금나라의 시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금나라에서는 고려를 부모의 나라로 여겼고, 고려 역시 금의 뿌리가 고려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금나라와 고려 모두 그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